바로 보여주십시오. 돈마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부모들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네. 시간에 혹시 그 기억나시죠? 유빈이. 네. 네. 그 학교에서 굉장히 그 반항적이고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네. 과연 그 유빈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집에서 유빈이의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대박인 IQ가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 수업 시간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조금만 야단을 쳐도 교실 밖으로 도망쳐버리는 초등학교 3학년 유빈이는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난폭한 아이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가 아닌 집에서의 유빈이 모습은 어떨까? 하나도 안고 볼도 안 받겠다고. 아빠의 사업장인 고물상 2층에 자리 잡은 유빈이네 집. 왜요? 유빈이를 기다리고 있던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체육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어떻게 갈까지 아빠가 전화오게요 학교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돌아다녔어? 아빠의 추궁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유빈이. 대답 안 해? 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밥도 안 먹는다. 밥도 그게 뭐야? 어? 아빠 앞에서 유빈이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학교 선생님에게 대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너 아빠한테 학교에서 말씀 부르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혼나 나왔어? 어? 맞는다 그치? 이미 익숙해진 듯 유빈이가 별말 없이 아빠에게 매를 꺼내서 들고 온다. 똑바로. 이었어? 왔어? 아, 열쇠는 너무 많아. 엄마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아빠. 화가 나면 아빠는 거점수없이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만다. 말로만 잘못하면 어떡해요? 유빈이의 울먹임에도 아빠의 화는 가라앉지 않는다. 알았어? 아, 손 씻어. 손이랑 씻고. 아, 손 씻게요, 빨리. 야, 제가 참다 못 참으면 한 번씩 저 약속도 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제가 매를 들어요. 어쩔 때는 화날 때는 제가 뭐 매 아닌 어쩔 때는 손으로 만약 때리기도 하고 가끔가다가는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화가 나면 많이 이렇게 유빈이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되고. 들어가. 앵커도 만지지 마. 응, 꼴뱅이 싫어 죽겠어 진짜. 유빈이를 때린 문제로 결국 부부싸움을 하고 마는 아빠와 엄마. 나중에는 신고나게 신고. 어? 유빈이 신고하면 어떡할래? 맞았다고. 응, 저대로 그냥 내비둘래? 응, 두들겨 펴갖고 사람 만드는구만. 유빈이가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싸움. 유빈이는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할 때면 못 들은 척 자리를 지킬 때가 많다. 맨날 이러지 말고 여기 다 나한테 고자질했었고. 어떻게 내가 다 감당을 하냐고. 예빈이 숙제 봐줘야지. 예인이 봐줘야지. 유빈이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러신 게 더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유빈이 문제로 시작한 부부싸움은 어느새 다른 싸움이 되고 만다. 그러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뭐 같이 욕하고. 우리 집은 애기 아빠가 먼저 큰 소리 내지는 않은데 제가 먼저 큰 소리 내는데 그랬다가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애기 아빠도 화를 못 참고 서로 육탄전 되고. 와봐.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고 나면 아빠는 언제나 유빈에게 미안해지고 만다. 아직 좋냐? 부자의 반복되는 화해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사실 마땅치가 않다. 오늘 대대로 잠들어졌어. 그냥 나가기만 했어? 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그래야지. 잔뜩 겁먹었던 마음이 풀린 탓인지 유빈이가 금세 눈물을 보인다. 혼을 낸 다음 다독여주면 유빈이는 늘 울고 만다. 그만큼 열이 나이다. 잘해. 복고 아파.
사실 아빠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유빈이를 혼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제가 화낸다는 자체가 제가 뭐랄까 지식이 있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유빈이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것보다 어쩔 땐 충동적으로 너무 많이 행동을 하니까 유빈이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어떻게 해서는 방향을 찾으려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더 속이 답답한 거죠.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엄마 아빠는 둘째 유빈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행복했다. 그러나 유빈이가 3돌 지나던 무렵부터 부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싸움을 자주 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유빈이는 귀를 막고 울곤 했었다.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사네 안 사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혼하려고라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유빈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난폭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여린 유빈이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프다. 유빈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또 적응을 못 오고 예를 들어 나쁜 길로 빠지면 뭐 애들하고 싸움이나 혼난 다닌다든지 아니면 약물이나 예를 들어 그 폭력적으로 많이 변할까 봐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지금 유빈이 잘 봤습니다. 4남매 둘째거든요, 유빈이가. 네. 근데 다른 아이들은 좀 그렇게 유빈이 같진 않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아빠가 좀 너무 심하게 혼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빈이가 이제 조금 정서 발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부 싸움을 엄마 아빠가 네, 싸우는 네. 모습을 많이 네. 보고 자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봐요. 오은영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물론 유빈이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형태의 산만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다 얹어져서 너무나 어릴 때 아주 무서운 그 공포와 불안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그런 비슷한 유사한 자극이 들어오기만 해도 그 각인이 되어 있던 하나의 그 패턴이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는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상대방 얼굴이 조금만 경직되든가 눈을 부릅뜨고 본다든가 벌을 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공포감을 경험을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얘가 오히려 교실에서는 뭐 움직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제 네, 있는데요. 네. 오히려 선생님은 좀 편한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집에서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그 우리 강도를 만나서 꼼짝만 하면 딱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도 못 대듯이 이 아이는 지금 이제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